1995년 1월 17일 일본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 발생 며칠 전부터 지진 발생 직전까지 일본 관서 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 중에서는 지하 수위, 우물물 수위의 수위 이상, 지진운을 비롯한 의문의 야간 발광 현상 목격 제보, 지렁이나 곤충의 이상 대량 발생, 동물의 이상 행동, 휴대전화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이상, 태양과 달빛의 이상 등등이 있었으며 바로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는 지진 전조 현상들과 똑같습니다. 2022년으로 돌아와서 일본을 바라다 보면 최근 1월 23일부터 5월 3일 새벽 현재 일본 관서 지역 교토부 남부에서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5월 3일 새벽 12시 24분에 규모 2.5의 지진 그리고 어제 5월 2일 월요일 저녁에도 교토부 남부에서 규모 3.1과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관서 지역 교토부 남부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한 달 동안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교토부 남부 근처의 일본 관서 지역 오사카 북부에서도 4월 3일과 7일에 2번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통가 제도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 세계 각지를 쓰나미가 덮친 재해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진의 일 쓰나미도 발생해 주변 섬을 덮쳤습니다. 쓰나미는 세계 각지에서 관측되어 약 8,000km 떨어진 일본에도 심야에 도달해서 대피경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불안을 조성시켰습니다. 문제는 통가의 저화산 대폭발 이후 일본의 휴가나다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후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휴가나다 해역과 이오지마 근해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통가의 저화산 같은 대폭발은 그 영향을 길게는 1년까지 주변 국가들에 줄 수가 있으며 특히 일본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1995년 1월 17일 화요일 5시 46분 52초에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교토와 오사카 근처 지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